뚝배기 가득 채워지는 순댓국처럼 추억을 담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봅니다. 비 내리는 서울 영등포구, 저는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순댓국집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예. 아니, 이 새벽부터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예, 불집이라고. 아, 아, 지금요? 예, 예. 정말 추워요, 지금. 장장 쓰시네. 깜짝 놀랐어요. 아유, 되게 추워요, 지금 밖에도 그렇고. 손님을 위해 난로부터 지피는 김은창 씨는요, 2대째 순댓국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림도 안 나고. 네, 그림도 안 되지. 이 맛있는 순댓국집을 몇 년째 하시는 겁니까? 내가 지금 2대째 하니까. 네. 저희 아버님이 한 40년 하고. 40년. 어, 내가 한 25년 하고. 그래. 그럼 65년이나 됐어요? 네. 네. 매일 새벽 6시에 시작되는 일과는 아버지 때부터 해오던 일상인데요. 65년 전통을 자랑하는 육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저희가 맛있는 이유가 네. 생고기 쓰니까 맛있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얼린 게 아니고요? 아, 얼린 걸 늘 냉동은 안 써요. 냉동은 안 쓰고. 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비법이자 고집일 겁니다. 혼자 다 하셨어요? 아, 이제 지금부터 2시간 육수가 만들어지는 동안 가게를 잇게 된 사연을 물어봤는데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마시면서 기다리면 노인네들이 이제 다 연로 오고 그러니까 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부모님들이 하던 게 손님이 한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고. 남에게 베푸는 걸 좋아했던 부모님, 그만큼 순댓국집을 찾는 손님도 많았는데요. 사남 일녀 중 장남이었던 김은창 씨는 그 손님들을 저버릴 수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 저 뭐 후배들이 나가지고 나한테 와서 형님 형님 그런 사람도 있죠. 아버님하고 똑같아서? 네, 똑같아 가고. 어? 건강하시죠? 그래 돌아보면 재밌는 사연. 아니 누구인 내가. 아니 근데 형님으로 봤다고. 그만큼 닮으셨나 봐요. 아버지를 닮았기에 더욱 가게를 이어야겠다는 김은창 씨는요. 지금껏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답니다. 저렇게 시작하셨구나. 아침 8시가 되면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침부터 찾아온 손님들을 자세히 보니까요. 젊은 손님부터 연세 지긋한 손님들까지 나이는 다르지만 입맛은 다 같더라고요. 일대 부모님이 만들던 대로 가게에서 직접 만든 순대와 돼지고기를 푸짐하게 담아낸 순댓국인데요. 65년간 우직하게 지켜온 맛과 뚝배기 안에 담아난 추억 덕분일 겁니다. 야, 야, 먼저 하세요, 먼저. 아니, 먼저. 아이고, 얼음 먼저 해야지. 오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대림 쪽에 탑이셨어요. 근데 가끔가다 이제 내가 출신이 시골이다 보니까 시골 그 장터국밥 그 생각나면 여기 한 번씩 들리죠. 한 3, 40년으로 보면 될 거예요. 다니십시오. 양도 많아. 청년은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된 긴 세월 동안 이곳을 계속 찾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그 가성이 없는 그 맛이 그대로 나오는 거. 아침에 삶은 거 한번 드시죠. 말씀 들으면 후한 인심 한번 그 빠지게 되면요. 이야, 금슬이 좋다. 단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게 내부를 둘러보니까요. 전문가의 솜씨가 느껴지는 조각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 다 한분 작품 같은데요? 예. 이런 것도 지금 내가 다 인테리어한 거예요. 그냥. 아, 목수는 아니지만. 사장님께서요? 네. 가게를 잇기 위한 김은청 씨가 포기한 꿈이랍니다. 포기한 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댓국 가격인데요. 개업 초기에 받았던 가격부터 현재까지 가격을 보면 저렴해도 너무 저렴합니다. 오, 지금 5천 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5천 원입니다. 아. 옛날 손님들이 많이 오시지 않았지. 그 손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베풀 게 없잖아요. 가격 가지고나 베풀어야지. 그 덕분에 손님들 주머니 걱정도 덜었답니다. 형님 이제 소주 한잔 생각나게 요즘 어디 포장마차 가도 뭐 식사도 못하고 보통 2, 3만 원 기본 나오는데 그래서 식사하게 만죽이면서 소주 한 병씩 먹고 와도 뭐 저렴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먹어도요 만 원이 안 됩니다. 어디 내가 뭔 일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지금 이거보다 좋은 기분이 어디 있어요? 행복하니까. 예. 어제 뭔 일인지 기억도 안 나고.
왜 일은 하고 왔는데. 특효약이네. 네. 고생했어. 야, 화이팅! 아, 화이팅!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일 겁니다. 아침 손님이 모두 다녀간 시간, 가게의 역사는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아, 이제 한숨 돌리겠어요. 이제 그렇지. 한 10시 넘으니까. 네, 아침 손님 이제 네, 거의 끝났네. 네, 거의 끝났어. 언제든지 오면 이 맛 그대로 그렇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네. 좋아집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이제 내가 하는 데까지는 하여튼 국물 맛은 변하면 안 돼. 아, 감사합니다. 네. 뚝배기 한 그릇에 담아낸 오랜 추억처럼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 그들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